올해 9월까지 쫄지 마세요. 자, 투자자들은 지금 많이 쫄아 있습니다. 많이 쫀 이유가 뭐냐면은 코로나 때 급락하고 급등하고 그다음 다시 급락을 하면서 그전에 벌어놨던 거 그럼 뒤에 들어온 사람들은 엄청나게 물려버리고 손실이 커져버린 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올라가고 있는 이 현상에서 다들 겁먹고 좀 쫄아 있는 상태입니다. 상승장을 제대로 즐기고 있지도 못하고요.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미국 S&P 500 주봉 차트입니다. 거기에 지금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뒀거든요. 이렇게. 요게 뭘까요? 올해 쫄지 않아도 될 근거를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이것을 체크를 했는데, 지금 체크된 것은 역대 미국 대선 선거일을 체크를 한 겁니다. 미국은 대선이 4년마다 이루어지죠. 거의 웬만하면 11월 2일, 3일, 4일, 5일, 10일, 11월 초에 진행이 됩니다. 뭐더 찾아도 되지만, 비교적 근대로 볼수 있는 1980년대부터 최근까지의 4년마다 발생한 대선, 미국 대선일을 체크를 해줬습니다. 자, 요것을 좀 살펴 보기 전에 주식시장의 전형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있는 시기 전으로 1년, 뒤로 1년 이렇게는 강세장이 비교적 맞았다. 확률적으로. 자, 두 번째는 미국 대선 있기 두달 전에는 조정이 올 확률이 크다. 요것은 제가 예전에 두번 이상 말씀을 드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강세장으로 갈 확률이 크다. 아무리 TV나 뭐 유튜브에서 이코노미스트 경제학자들이 지금 뭐 폭락이 온다, 경제 위기다,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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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올해 상승 확률이 크다. 몇달 전에도 올해 초도 작년 말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죠? 결국 지금까지 보면은 올해 상승장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자, 제일 최근에 2020년도 11월에는 바이든과 트럼프가 붙었죠. 여기 11월 선거를 했고 선거 전에 보면은 상승, 선거 다음에 상승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때는 코로나 특수가 있었죠, 그죠? 일단 선거 전 상승과 선거 후 상승이 확인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약두달 전후에 조정장이 한번 온다. 보면은 11월 초니까 뭐 8월 말 9월 요 정도 보면 되겠죠, 그죠? 여기 크게 조정받을 시기를 보면은 8월 말부터 시작해서 9월 말까지 조정을 받고 그다음에 한번더 밀어주고 난 다음에 대선 다음에 바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다음에 16년 선거를 보면은 트럼프와 힐러리가 붙었죠, 그죠? 자, 11월 대선이 있고 자, 대선 전에 상승, 대선 다음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상승하다 크게 한번 조정받았을 때가 이때 보면은 9월이에요. 한번 상승 하다가 자 이때는 대선 전까지 쭉 밀고 두달전 조정을 깨고 난 다음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로 가볼게요. 자 2012년도는 오바마하고 룸니가 붙었죠, 그죠? 자 대선 전 상승, 대선 후 상승 모습을 보여줍니다. 계속 대선 전 상승과 대선 후 상승은 증명이 되고 있죠, 그죠? 자 이때를 보면은 상승하다 약 조정 받았을 때가 약두달 전이고 오히려 대선 전 한두 달 전부터 그대로 꼬라박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 다음에 2008년도 보도록 할게요. 2008년도는 세계 금융 위기 때죠. 이때는 전에도 하락, 당선되고 하락, 그 다음에 바닥 다지고 난 다음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때는 통계가 맞지 않았네요. 그죠? 그 다음에 2004년 대선 보도록 할게요. 2004년도는 부시하고 케리가 붙었죠. 자, 대선 전의 횡보, 대선 다음에 상승을 보여줍니다. 자, 대선 전 조정을 보면은 이때가 7월에서 8월입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 보면은 부시하고 엘고어, 대선 전 상승, 대선 후 하락을 보여줍니다. 이때는 통계가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세 달전 조정은 증명이 되고, 그 다음에 96년도 빌 클린턴하고 밥돌, 대선 전 상승, 대선 다음에 상승. 여기 상승하고 조정받았을 때가 8월, 그 전에 조정받았을 때가 7월, 그 다음에 92년도 빌 클린턴, 그 다음에 부시, 대선 전 상승, 대선 후 상승, 그 다음에 88년도, 이때 부시, 대선 전 상승, 대선 후 상승, 그 다음에 한번 조정받았을 때가 대략적으로 이때가 8월입니다. 세달 전에. 자, 그전에도 계속 보면 좋겠지만 좀 루즈해지니까 여기까지 보고요. 대부분 보면은 대선 전으로 상승, 대선 후 상승, 그리고 대선 전 상승장에서 한두 번의 조정은 또 오더라. 자, 그러면 평균적으로 두세 달 전에 조정이 올 확률이 있는데, 이번에도 두세 달 전에 조정이 올 확률, 두달 전이면 이제 8월에서 9월이죠. 그래서 제목을 9월까지 쫄지 마세요인데, 8월에서 9월에 조정이 올 가능성이 또 생겼어요. 왜냐하면 확률
확률도 확률인데, 자, 지난밤에 중요한 발표가 있었죠. 며칠 전 지수 브리핑에도 꼭 봐야 된다는 거, 이 소비자 물가 지수 CPI와 그다음에 FOMC 기자회견, 요거 두 개가 지난밤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CPI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미증시가 크게 상승, 신고가를 만들어주고 마감이 되었죠. 9시 반, 그러니까 미증시가 상승하기 전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소폭 낮게 나오면서, 얼마 전에는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 일단 많이 하락한 건 아니지만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미증시가 크게 반응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미증시가 장초반부터 강하게 상승을 해줬거든요. 자, 그러는 와중에 새벽 3시 반, 미증시 마감되기 몇 시간 전이죠, 그때 FOMC 기자회견 에서 조금은 참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금리 동결은 됐지만 금리 인하는 연 1회로 줄이겠다. 예전에는 뭐 두 번이니 세 번이니 이걸로 말이 많았는데 이제 1회로 줄이겠다는 말을, 그러니까 매파적으로 나왔죠, 그죠? 자, 이렇게 매파적인 발언이 나온다면은 CPI로 상승을 하다가 그 다음에 무너지면서 쭉 밀리는 경우도 많은데, 일단 윗꼬리는 생겼지만 양봉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시장에서는 연 1회라는 것을 잘 믿지 않고 있다, 2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바이든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고 있습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대선이 이겨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고 있고, 그게 증시 자금으로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역시 엔비디아의 장세인데, 엔비디아가 또 상승을 해주면서 인공지능 기대감을 계속해서 이끌어주고 있는 상태에서 애플까지 강세를 하고 있다. 애플까지. 자, 애플이 이틀 연속 상승을 보여주면서 신고가를 만들어줬거든요. 자, 애플이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것이 애플이 앞으로 발표할 아이폰 16에 인공지능 탑재, 오늘 시장과는 별도의 얘기로 이제 온 디바이스 AI 시대로 이제 완전 들어가는 거예요. 삼성도 이제 온 디바이스 AI를 시작했고, 애플도 요걸 시작을 했고, 이제 앞으로 스마트워치라든지 컴퓨터, 자동차, 가전기기 모두 온 디바이스 AI 시대로 이제 넘어가는, 자, 24년도는 앞으로 이제 모든 기계가 온 디바이스로 바뀌는 신호탄이 되는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애플 역시 인공지능 코인에 타면서 애플과 엔비디아가 상승을 해주면서 이 양봉을 유지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개별 주식은 별도로, 자, 지금 시장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올해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9월 또는 11월이 될 것인데, 누구는 11월이다, 누구는 9월이다,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9월 가능성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 왜냐면은, 자, 미국 대선이 11월이잖아요. 그런데 11월에 금리 인하를 하면은, 자, 바이든이 한 게 없다. 근데 9월 FOMC에 인하를 해야 바이든이 뭔가 한 게 된다, 그죠? 바이든은 정치인이에요. 지금 경제가 어떻게 되고 안 되고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치인은 자기의 표가 더 중요한 거죠. 성과가 더 중요한 거고,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풀고 있는 거고, 반대로 가고 있고, 돈을 풀면 부동산이 유지되면서 표가 생기고, 주가 지수가 상승하면서 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돈을 더 풀고 금리도 낮춰줘야 사람들이 숨통이 트이고, 금리를 내려주는 것이 성과잖아요. 그 성과를 자기 임기 내에 하는 게 바이든한테는 이롭겠죠, 그죠? 물론 이 패드는 뭐 정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여기 위원들도 결국에는 사람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권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그죠? 은근히 압박도 줄 수도 있고요, 그죠? 바이든은 9월 금리 인하를 원한다예요. 원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플레가 조금이라도 더 계속 잡혀야 9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인플레가 뭐 3.3인데 2.5가 되어야지만 뭐 내리겠다고 예를 들어서 계획을 했다면은 뭐 3.0이라든지 2.9 아직 안 돼 싶을 때도 9월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라는 거죠. 이제 물론 그때 가봐야 되는 거고, 다시 인플레가 올라가면은 이때 금리 인하를 못 하겠죠, 그죠? 하지만 지금처럼 인플레가 점점 잡히고 바이든의 눈치를 보면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는데, 그러면은 이전의 주식시장의 통계와 바이든의 9월 금리가 만나면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9월까지 상승장은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예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것은 기대감으로 움직인다, 주식은. 그러면 막상 금리 인하를 하면은 제로 소멸로 그때는 조정 충격이 올 수 있다.
실제로 9월에 금리 인하를 한다면 9월 조정장 예상이 되죠, 그죠? 금리 인하를 해도 조정장, 주식시장 통계로 봐도 두 달 전에 조정장. 자, 이렇게 주식시장 통계, 금리 인상 시기, 인하 시기의 통계를 봤을 때 9월까지 자 상승장 지속 가능성이기 때문에 쫄지 말고 상승장을 즐겨야 되고, 자, 이 말은 지금부터 쉬지도 않고 일자로 그대로 올라간다는 건 아니에요. 예전에도 보면은 결과론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올랐지만 여기서 여기까지 올랐지만 그 안에서는 꽤 큰 조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승장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장점이 뭐냐면은 상승장에서는 꽤 많이 오버슈팅이 나왔을 때는 또 챙겨가고 내려갔을 때는 이제 조정을 꽤 받을 때는 너무 겁먹지 않고 과감하게 저점에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다는 게 제일 큰 장점, 강점인 것 같아요. 이러한 상승장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내려갈 때 겁먹어서 매수를 하지 못하겠죠. 지나고 나니까 계속해서 상승장이었네, 나는 결국 번 게 없고 비중도 실지 못하고 상승장이 끝나버렸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장기적으로는 상승장, 단기적으로는 좀 오버슈팅, 과매도 요거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앞으로 1년 동안 좋은 장을 크게 즐길 수 있는 시기가 오고 있다. 하락장이 올 거라고 생각하면 이 내려갔을 때 과매도 구간일 때 과감하게 사지를 못하겠죠. 그 다음에 상승할 때 챙기지 못할 거고, 그죠? 국내 증시도 결국에는 미증시 따라서 올라갈 겁니다. 자, 코스피도 어느 순간 올해 최고점 때까지 올라왔거든요. 자, 하지만 지금 이미 고점대에 올라왔으니까 이 위로는 이제 과매수 구간으로 보시고 이제 비중을 줄여서 단기 단타로 보셔야 되고, 다시 이렇게 또 내려갈 때는 과감하게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그 마인드를 오늘 세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스윙 매미를 하기 괜찮고 테마를 잘 타고 올라갈 때 화끈하게 올라가는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괜찮고 장기적으로 1년 동안 천천히 불러나가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미증시 개별 투자는 좀 어렵다 그러면은 지수 투자 괜찮거든요. S&P500이라든지 나스닥 지수 ETF 막 QQQ라든지 스파이라든지 부라든지 이런 것들. 미증시 같은 경우는 올라갈 때는 조금 올라갈 때는 한두 개, 내려갈 때는 세네 개, 올라갈 때는 한두 개, 내려갈 때는 3, 4개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면 앞으로 1년 동안 쭉 자산을 증가시키는 그런 지수 장기 투자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저 또한 한국 증시는 단기적으로 상승할 때는 폭발적이니까 스윙 매매, 단기 매매, 단타 매매를 즐겨 하고, 미증시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지수에 투자를 해놨고 천천히 자산이 증가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 상승장 가능성, 9월 전으로 조정장 가능성, 그 다음에 다시 11월 이후로 대선 끝나고 불확실성 제거로 상승장 가능성, 이렇게 오늘로부터 약 1년 후까지의 장기 흐름에 대한 큰 가이드를 세우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고 계획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